취해가지고 이제 뭘 한 거야 내가? 아 그냥 개소리 좀. 누가 개소리를 한 거야?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네. 뭐라고? 아 그 씨.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뭐가 더 최악인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 까먹기 대 여친 생일 까먹기. 아. 자 둘 다 정말 최악인데요. 뭐가 예. 더 최악인가? 네. 자 먼저 우리 박영진 대표님부터. 여전히 젊은 것들이 여친 생일 까먹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 아 이것들은 지 생일은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여친 생일을 까먹었으면 아이고 미안해 하고 여친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나 갖다 주면 될 것이지. 이것들은 씩씩대고 있는 여친한테 가서 뭐 되지도 않는 막 애교 부려가면서 준다는 선물이 뭐 소원 1회 이용권. 소원 1회 이용권 화풀어요. 화풀게 생겼냐 지금. 금방기 생일을 까먹어놓고 대충 이런 걸로 때우려고 그래 금방기 것들이야. 잘 들어. 나 때 까먹을 수 있었던 거는 재산 까먹는 거밖에 없었어. 어? 자 읍내 다방에 미스김 새로 왔다 그러면 막 쫓아가가지고 어이 미스김 내가 살 테니까 차 한잔 마셔. 매일 가가지고 차 한잔씩 사주다가 결국엔 차 한 대값 나오고 그랬지. 아이 그리고 여기 봐봐. 당연히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 기억 안 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야. 어 당연한 거지. 이거 봐봐.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 까먹는 게 이게 100번 낫지. 여기 다 뭐 회식 가기 싫어하잖아. 가기 싫은 거는 기억 안 나는 게 나아요. 근데도 회식 자리에서 기억 안 나는 사람 그 옆에 있는 놈들 하는 짓거리 보면 아주 그냥 거관이야. 그 회식 자리에서 뭐 사장 부장 욕 다 하고 개 진상 부린 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동기라는 놈은 말이야 위로는 못 해줄 만큼 막 신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그래도 난 재밌었어. 난 재밌었어. 속이 후련했어. 그럼 네가 얘기하지 네가. 듣고만 있어서 지가 지르면 되지. 금방 지기 말이야. 그렇게 뭐 소원 이용권 줄 거 다 주고 나는 재밌었어 이런 소리 들을 거 다 들으면 소상공인 여러분 거리두기 풀렸으니까 파이팅 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여자친구 생일 까먹는 게 낫죠. 예, 여자친구 생일 까먹어봤자 여자친구 한 명만 달래주면 돼요. 하지만 회식 기억을 까먹었다? 이거 수십 명을 달래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회사에서 막 이게 회식을 했는데 기억을 까먹었어요. 그럼 직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직업 잃으면은 월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 하지만 여자친구 생일 까먹으면 돈이 굳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자친구 생일을 누가 기억합니까? 그냥 오. 달력 보고 어 오늘 생일이었네 아니면 카톡 프사 보고 뜨면 어 오늘 생일이었네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여자친구 생일을 외우고 다녀요. 예. 아 그게 지금 여자친구 생일 아세요? 몇월 며칠? 3월 2일 어 바로 나오네. 엄마 생일은? 이 자식 봐라. 아니, 이거 키워놨더니 자 여자친구 생일 뭐예요? 3월 2일이요 엄마 생일이야. 이래요 이래 지금. 아 근데 이제 왜냐면 엄마 생일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자친구들이랑 기념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이 있어 생일 기억해야 되고 뭐 뭐가 있어요. 또 첫 번째 이제 사귄 날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첫 키스한 날도 좀 기억해 주는 걸 좀 바래요. 예, 첫 키스. 예. 그리고 또 그다음은 뭐예요? 첫 뭐예요? 뭐야 너? 첫 외박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왜 그런 거야? 왜 첫 외박이라고 한 거야? 그거를 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얘기해 봐요. 자, 얘기해 봐요. 이거 15세 이상 관람가에서도 뭐 하는 거야? 첫 싸운 날 아니야? 첫 싸운 날? 어. 껴들어 가지고 진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에, 에, 에. 난 재밌었어. 어 여기서 크게 터뜨리네요. 빌드업을 잘해놓은 거예요. 무슨 빌드업이야? 앞에 게 다 편집되고 욕 하나 나갔는데 방송 보는 사람들은 왜 웃지? 웃지? 됐어. 뭐 말같이 소리하고 있어. 어? 당연히 여자친구 생일 까먹는 게 더 최악인 거야. 어? 자, 네. 자 여기서 조금 나는 뭐 여자친구 생일 이런 거 좀 잘 까먹는다는 사람 있어요? 어? 없어? 어 여기 옆에 커플이야? 어 커플이야. 이게 여자친구 생일을 잘 까먹는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상시에도 선물을 그냥 늘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뭐 차든 가방에 들고 다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 그럼 꺼내서 널 위해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뭐 잘 까먹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 이걸 항상 들고 다니란 말이야. 이거 들고 다녀서 여친 좀 잘 챙겨줘. 네. 이게 저기는 이상준이가 지 여자친구 생기면 줄 거라고 맨날 들고 다니는 건데 내 거잖아. 쓱 갖고 왔어 내가. 자 가져가. 내 거를 왜? 자 잘 챙겨줘. 됐어. 가 들어가. 아씨 내 거잖아. 어? 아 내가 여자친구 주려고 갖고 다니는 걸 저 사람이 왜 줘? 아 여자친구 줄 거야? 옆에 누구야? 여자친구라잖아. 여자친구 줬잖아. 뭐 잘못됐어? 내 여자친구 준다고 내 여자친구. 옆에 누구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래잖아. 내 여자친구 줬잖아. 뭐 잘못됐어? 아니 제 여자친구 아니고 내 여자친구 줬는데 뭐 잘못됐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저 여자랑 사겨. 사귀면 되잖아.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사겨? 너 최성민이랑 친구지? 친구지. 너도 남자친구 있네. 너는 남자친구인데 왜 여자친구 사귈라 그래? 어? 지는 남자친구 있는데도 사귈라 그러고 저 여자는 남자친구 있는데 못 사귀게. 이런 게 불평등입니다. 이런 게 불평등이야. 둘 다 남자친구가 있어. 자 이상준 씨 지금 꼬였는데요. 네.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양다리를 걸칠 뻔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못하시나 본데 제가 이제 상황극을 통해가지고 네. 회식 때 기억을 까먹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직장 동료를 한 명 구해야 되는데 제 직장 동료 예 여성분 한번 예. 예 여성분 한번 잠깐만 가운데 분 예. 예. 어이구 키가 왜 이러지? 이상준 씨보다 큰데요? 예. 자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나희요. 나희 씨. 잠깐만 농구 선수죠? 배구. 그죠 배구 선수죠. 오 진짜요? 왜냐면 배구 선수에 김나희 씨가 있어. 아. 저랑 직장 동료입니다. 예, 저랑 직장 동료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 대리. 어제 회식 때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 어제 많이 취했어? 아니요, 별로 안 취하셨어요. 그래? 네.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소금 걸어가지고 내가 또 취해가지고 어제 뭘 한 거야 내가? 아, 개소리 좀. 개소리. 내 주사에 개소리는 없는데 내가 뭐 어떤 개소리를 낸 거야? 내가 뭐 누구한테 개소리를 한 거야?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내 사장한테 개소리를 냈다고? 네네. 뭐라고? 아 그 씨. 내가 그랬어? 내가 욕을 했구나 사장님한테. 근데 내가 그 회사 사람들 들었는데 내가 취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비틀거렸다는데 내가 어떻게 걸었지? 내가 그럼 한 3m 걸어갔다는데 어떻게 걸어간 거야 내가? 내가 진격의 거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왜 기억 안 난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했어? 네. 네. 미치겠네 진짜. 이거 술 먹으면 내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진짜. 근데 집에 갔는데 집에 이게 있더라고. 이게 있더라니까. 이거 내가 이거 1등에서 받았다는데 이거. 내 지금 김대리랑 춤 춰가지고 받았다고 들었거든? 김대리랑 춰가지고 1등을 했대. 도대체 뭘 쳤는지 모르겠는데 물 뿌리면서 뭐 섹시하게 쳐가지고 내가 지금 뭐 1등을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될까? 예. 자 음악 주세요. 아니 호흡이 왜 맞아요 왜? 진짜 아니야 회식했어 둘이? 둘 다 취했던 것 같은데? 취했었어? 딱 맞아. 취했는데 기억이 나는 거야? 조금. 기억이 나? 네. 근데 우리가 물 뿌리면서 1등을 했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물 뿌리면서 1등 했대는데 한번 자 우리가 기억을 되새겨 보자고. 자 음악 주세요. 난 재밌었다. 난 재밌었어. 내가 기억이 났어.
어렸을 때 기억을 잃으니까 물을 혼자 계속 마셔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식에서는 기억이 잃으면 안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예, 아, 근데 야. 이제 물이. 네. 아, 제가 여자한테 물 세례를 많이 맞아봤거든요. 네네. 재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위에서 때려 맞은 적은 처음이에요. 키가 크니까. 위에서 때려 맞네요. 스파이크야 스파이크. 아니, 때려 부어. 예.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지금부터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가 더 최악인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 까먹기는 1번. 아니다. 여친 생일 까먹는 게 더 최악이다.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자,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와!